그럼 바로 모시고 추천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업계에 정말 투자자 중에 이분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네. 그걸 하고 지점에서 영업을 하시는. 네. 우리 단타, 이다솔 선생님, 반갑습니다. 단타 아니야. 단타 아닙니까? 아, 아니, 단타 쪽 아니에요? 아니야, 단타 아니야. 그건 아, 단타야. 장기 투자입니까? 중단타? 중단타입니까? 아, 워낙에 짧게 하여튼 그 단기 시장도 굉장히 잘 그렇지, 보시니까. 그런 건 있지. 예. 자, 우리 이다솔 차장님. 빅히트란 책 혹시 보셨습니까? 빅히트 제가 오늘 꼭 읽어보려고 이제 가가지고. 아직도 안 읽어봤어요. 방송을 몰라요. 예, 그 중에 한 좀, 그 중에 한 책을. 네, 하여튼 그 굉장히 빅히트라고 내년에. 이거 끝나고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내가. 알겠습니다, 제가. 빠따질 하시는 그게 아니라 아, 제가 읽고 다시 한번 또 나오려고 네, 내년에 다섯 가지 그 키워드를 정리를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우리 김일구 상무님 그리고 우리 네. 김동환 대표님까지 세 분이서 지혜의 장 완전 그 지혜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네? 아시겠죠? 네. 네. 스타워즈네요, 스타워즈. 스타워즈입니다, 거기 진짜 여의도의 별들. 네. 넘어가시죠. 네. 자, 우리 이다솔 선생님. 자, 일단 12월 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2월 장은 사실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 네. 좋은 장이었고요. 투자하기 네. 좋은 장.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들이 지금 플러스 난 상태에서 네. 12월은 대장주가 상당히 뚜렷한 장이었거든요. 반도체.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사실 그냥 맘먹고 올라가는 것들 따라만 가도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있는 장이라서 네. 상대적으로 12월은 그래도 올해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네. 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기 좋은 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12월 장이 이제 좀 올라오면서 내년 장에 대한 좀 기대들이나 희망들도 좀 생겨나고 있는 뭐 그런 흐름들인 것 같아요. 투자하기 좋은 장이었군요. 그때 근데 별로 못 갔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좌에 반도체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시멘트만 있는 거예요. 시멘트. 네. 시멘트하고 시멘트. 5G 있었어요. 5G는 이제 5G는 조종기였잖아. 그렇죠. 지나간 테마. 아, 정말 살 수가 없어. 왜 미리 나한테 얘기 안 해줍니까? 정프로 연락 주세요. 정프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팔아야 돼. 아, 여기 팔지를 않더라고. 아, 윌리엄 존버 선생님. 윌리엄 존버. 투자 시장에 굉장히 유명하신 투자가인데 윌리엄 존버 선생이라고. 현신이 여기 계시네요. 아, 5G는 갔군요. 한번. 5G는 이제 갔다기보다 네. 투자 쉬어가고 있지. 사이클들이 존재하는데 그 5G 장비주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올해 국내에 있는 통신사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 투자가 3분기까지 이루어졌고 10월 달 이후로 국내 투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기존 시나리오는 10월 달까지 국내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말 정도부터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렇죠. 다른 해외 쪽의 투자들이 이어줘야죠. 연속해서 이어질 거로 기대들을 했는데 네. 지금 해외 쪽에 있는 투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연기? 이연이 됐습니다. 네. 내년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KMW라는 회사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투자자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4분기에 예상했던 미국 관련 투자들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대부분의 5G 장비주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투자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좀 이월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이제 그 소식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5G들은 조금 이제 소강 상태 들어가 있고요. 그 이 섹터가 사실 투자 어떤 매력이 떨어졌다기보다 결국은 그 플러스 원이 하나 또 알파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미국 투자가 재개되는 시점이 언젠간데 지금 이제 시장은 그 재개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뭐 관심 있는 분들 팁을 좀 드리면 어쨌든 국내는 이미 어느 정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SK텔레콤이나 KT가 여기서 투자한다고 해서 5G 장비주들이 다시 뭐 붐업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 5G 장비가 다시 이제 붐업이 되려면 네. 미국에 있는 통신사들, 그러니까 AT&T, 뭐 스프린트 뭐 이런 회사들이 언제 이제 투자를 할 거냐가 관건인데
그거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연초에 이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 연간 전망들을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항상 연초가 되면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빠르면 1월 중순경일 거고 늦게 하는 회사들은 4분기 실적 발표장에서 올해 이제 투자 계획들을 발표할 텐데 네. 그때가 되면 올해 미국 5G 투자 캐펙스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올해라는 게 2020년? 2020년이죠. 그렇죠. 네. 근데 2020년에 그 미국에 있는 통신사들이 5G 캐펙스 투자 규모 발표를 하면 네. 아마 시장에서는 그 숫자를 가지고서 그때부터 다시 5G 장비주들을 좀 다시 돌려하죠. 달려야죠. 그때부터 이제. 1월 중순부터 달려야죠. 발표 일단 하고 일단. 근데 걔네가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올해가 아니고. 아 이거 말이 안 돼. 21년. 아 5G가 지금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그럴만한 정황이 있는 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0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여태까지 감세를 포함해서 미국, 중국에는 관세를 때려 부으면서 자국 기업들을 이제 보호들을 했는데 네. 그 트럼프가 당선될 때 했던 핵심 공약 중에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인프라 투자 계획들이 아직까지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내년에 선거 앞두고 2020년에는 그 인프라 계획들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될 확률이 높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생뚱맞게 새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당선될 때부터 내가 미국 경제를 아메리카 퍼스트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하겠다라고 공약했던 사항들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상황 봤을 때 대규모 인프라라는 게 결국 뭐 도로 깔고 뭐 철도 깔고 수도관 바꾸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 중에 지금 제일 명분 있는 투자가 제가 볼 때는 통신망입니다. 5G죠. 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점에 네. 분명히 5G 인프라 투자는 들어갈 거다. 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네. 이제 정프로님의 윌리엄 존버 전략이 20년을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오늘 새벽에 기사 떴답니다. 네. 아이폰 5G 발표. 아 그렇죠. 그거는 이미 뭐 사주돼 있습니다.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네네. 그런 것들 입시적으로 아, 개인 사감방송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그 5G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네. 자 그러면 내년에 뭘 뜨냐 물어보자고. 네, 내년도 너무 멀리 가지 말죠 우리. 내년 1, 2, 3월. 1, 2, 3월까지. 그렇죠. 내년 테마 중에 준비해 온 것 중에 사실 5G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시기가 네. 이번 4분기는 아니었다. 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4분기 이제 끝났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5G가. 네. 그러면 5G를 지금 수습 정리하고. 반도체 갔다가 다시 5G로 쓱쓱쓱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5G 있으니까 그냥 얘는 그냥 두고? 5G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지금 이제 정리하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시기가. 아, 안 늦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버텼으면 사실 5G는 회사가 나쁘다기보다 기간이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는 다운 사이클 기간이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미 다 겪으셨으니 네. 뭐 여기서 이거를 뭐 굳이 정리한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5G는 5G대로 타이밍을 가져가시고 네, 오히려 그렇죠. 내년 상반기 중에 5G는 한 번 더 사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 가르쳐줘요. 좋습니다. 네, 뭐 스프린트에서 예를 들어 올해 5G 정말 캐펙스 투자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던 것보다 되게 생뚱맞게 엄청 많은 투자가 발표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과거에 이 미국 통신사랑 거래했던 벤더들을 샅샅이 훑고 다닐 거거든요. 네, 또 그러면 사실 또 그럴 때 내가 6개월 고생했는데 그럴 때 또 내 계좌에 없으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아,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G는 일단 내년에 뭐 숫자 나오는 거 봐서 분명히 좀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좀 보고요. 또 뭐 좀 좋게 보십니까? 1, 2, 3월입니다. 너무 길게 안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년 상반기로 한정졌을 때 네. 결국 지금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보면은 일단은 지금 반도체가 디램 가격이 상반기에 바닥을 찍을 거다라는 네.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국내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글로벌리 테크를 보는 거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반도체 디램 낸드 플래시 가격은 이미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돌아섰고 디램 가격은 2분기에 도냐 뭐 1분기에 도냐 이런 정도의 차이지 더 이상 빠지진 않는 거의 대부분은 상반기 정도가 바닥이고 하반기부터는 좋아진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런 전망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신고가 영역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섹터를 내년에 상당히 메인 섹터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그리고 이제 뭐 소부장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소재 부품 장비거든요. 결국 이제 테크 쪽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치고 나갈 때 그 이제 하위 벤더들이 이제 시장의 관심들을 받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보다는 네. 앞에 있는 소랑 부가 조금 더 부가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장비 섹터들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기관들이 테크 주식을 담을 때는 저도 예전에 뭐 매니저 해봤었지만 일단 시가총액이 큰 거부터 사거든요. 시가총액 큰 거 전자닉스 사고 그 다음에 뭐 삼성 전기니 이런 주변주들 사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내려오면 뭐 SK 머티리얼즈니 워닝 IPS처럼 큰 이제 것들 1조대에 있는 것들 사고 그리고서 이제 더 사게 되면 소위 2-3천억짜리 종목으로 내려가는데 상대적으로 장비주들 중에서 좀 대형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장비주 대형주들 위주로 네. 일단 연말에 채우기는 했는데 내년도 이제 반도체 얘기 나오는 것들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 투자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바닥을 찍고 턴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내년도에 반도체 쪽의 캐펙스가 과거 대비 상당히 큰 규모로 나온다. 이런 전망들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럼 적어도 내년에는 캐펙스를 때려지어서 Q가 어마하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일단 그럼 장비 쪽은 아니네. 장비 쪽은 상대적으로 소재나 부품 대비 조금 엣지가 좀 덜한 그런 느낌?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소재 가격이나 부품 가격들은 뭐 네. 그 프라이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뭐 그 가치 상승 여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재 쪽이나 부품 쪽에 있는 기업들 좀 주목하실 만하고 네. 그리고 좀 전망 중에 좀 최근에 눈에 뜨는 보고서가 네. 그 NAND 가격은 이미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도 낸드 쪽 전망치를 좋게 보는데 낸드 쪽이 확산되면 SiC 링이라는 아이템이 좀 확산 더 많이 뭐야?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SiC 링? SiC 링이라는 게 이게 반도체 그 식각을 할 때 웨이퍼를 이렇게 잡아주는 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웨이퍼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링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SiC 링을 많이 썼어요. 네. 이게 실리콘을 갖고 만든 링을 쓰다가 네. 이 SiC라는 건데 SI 실리콘에다가 C 카바이드를 결합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바이드? 탄소죠.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 막걸리 만들던 게 카바이드 아닙니까? 카바이드?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에다가 카바이드를 결합한 이 SiC 링을 쓰면 기존의 SI 링보다 이 부식시킬 때 강도가 더 강해져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SiC 링이나 소모품을 덜 교체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식각 같은 걸 하다 보면 이 SiC 링에서 가루가 떨어져서 네. 웨이퍼 단에 떨어지면 수율이 망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낸드 쪽이 좀 미세화되고 양이 늘수록 이 지금 SiC 링에서 SiC 링으로 링들이 교체가 되는 과정인데 네. 이 SiC 링이 더 확산될 수 있다 네.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 링 만드는 회사들이 또 있군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반도체는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캐펙스를 엄청 한다기보단 기존에 있던 공장 라인에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존 라인들이 수혜를 보는데 그러면 일단은 기존에 납품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머니 QNC니 아니면 머니 머티리얼즈니 SK 머티리얼즈 같은 기존에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라인에 납품하고 있는 소재 부품주들이 일단 수혜를 1차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중에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걸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SiC 링이라는 아이템은 국내에서는 이제 TSK라는 업체랑 요번에 신규 상장한 뭐 KNJ 같은 업체들이 이제 만드는 아이템인데 요런 네. 아이템들은 그 낸드의 확산에 따라서 기존에 쓰던 양보다 아이템 자체가 좀 늘어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링은 계속 소모예요? 아니면 소모품입니다. 소모예요? 네. 그러니까 웨이퍼를 고정시켜주고 네. 이제 뭐 특수가스 같은 걸 뿌려주면서 이제 식각 처리해주고 이제 부산돼가지고 이제 부식돼서 다르면 또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하는 거라서 뭐 메이커 입장에서는 교체를 덜 할수록 원가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루가 덜 떨어지면 수율도 좋아지는 거고. 네네. 기본적으로는 테크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시되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장비 쪽보다는 소재나 부품 쪽 밴더들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어닝 그로스가 늘어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 중에서도 기존에 이미 납품, 왜냐하면 시장에 이미 납품하고 있는 소재 부품주는 뭐 검색만 하시면 충분히 나올 정도로 많이들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이제 특화된 아이템들이 뭐 SIC 링 같은 것도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뒤져보시면 조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7월 달에 정말 그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업체 특별히 소재 쪽은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서 저렇게 아니 근데 뭐 오늘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하거든. 네. 그 아베가 뭐라고 한다고 아 그래 그럼 우리 소재 다시 저 수출해주고 우리가 거기 사올게 절대 그렇게 못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아젠다를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상에 예를 들면 뭐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그 앞단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이 소재 업체들이 당분간은 그죠? 빼발을 좀 볼 가능성이 있죠. 그건 무용으로 보는 거죠. 정부 정책도 뭐 확실히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고 실제 뭐 그 소재 부품을 쓰는 메이커 입장에서 요번 요 사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처음 겪는 그렇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본산들이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품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실은 일본 거를 당연히 갖고 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국산에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벤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지. 굳이 교체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어차피 품질이 똑같다고 하면 기존에 쓰던 놈이 난 거니까 굳이 교체를 안 했는데 실제 메이커 입장에서도 이참에 세컨 벤더들을 가져가야겠다는 경각심들이 좀 확실해서 뭐 정부 정책 플러스 실제 실무단에서도 내년에 뭐 소재 부품의 국산화는 상당히 핫 이슈가 아뜨거라 한 거지. 진짜 아뜨거한 거지. 아니 근데 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에서 쓰는 소재 부품 장비는 한국에 쓰는 건 그 길을 쓰고 듀얼 벤더를 하거든. 네네. 삼성전자니 뭐 다. 근데 일본에 수입하는 거 왜 그렇게 미뤘는지 몰라. 근데 일본 애들이 그렇게 기민하게 했다는 거야. 뭐 좀 문제 있는데 그냥 바로 온대요. 일본 가까우니까 네. 바로 와가지고 다 고쳐주고 그래도 국산화 해야지. 네. 자, 그럼 일단 뭐 반도체 괜찮고 소부장 중에는 특히 소부 쪽이 조금 더 소재랑 부품 쪽에 있는 벤더들을 좀 찾아보시면 또 있습니까? 그 일단은 지금 또 보실만한 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도에 좋은 섹터를 찾으시려면 그 제가 지난번 세종대 강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장에서 이미 스터디가 끝난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스터디가 끝난 종목을 저는 그때 윌리엄 모닐의 투자에 따라서 소위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 종목들에서 아, 이쪽들이 뭔가 이 가격대에서 이 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내가 공부하기 귀찮으면 이미 나보다 스마트한데 공부가 끝난 사람들의 흐름을 쫓아가자는 게 소위 윌리엄 오닐의 투자 기법이거든요. 윌리엄 존버형. 윌리엄 그 존버형은 약간 패러디이고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은 이제 실존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연말장에서 이미 신고가를 내고 있는 섹터 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군들은 사실 이렇게 연말 장세에서 이 정도 시세 내는 거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하고 있는 섹터들이에요. 미리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것도 일부 소개시켜 드려보면 일단 확실하게 신고가 나고 있는 건 폴더블 쪽이 지금 시세는 가장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올해 10월부터 이런 건 적어야 연말 사이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은 폴더블이고요. 맞아요. 그 중에 뭐 KH바텍이나 뭐 세경 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업종 나 샀었는데 이거 그러셨어요? 그런 건 이제 쭉쭉쭉 끝까지 이제 팔았어요. 아니 판 단가 미치야. 아 그래요? 참 나노한테 자기는 몰라. 여기 저 그 투자대에 나왔잖아. 네. 그때 편입을 한 거야. 아, 그랬구나. 네, 근데 팔고 나서 더 많이 빠져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아. 8월에 뵀을 때보다 굉장히 레벨업 되신 것 같은데 뭔가.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이 종목 던지시는 종목의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소스 정보원을 두세 명 늘렸다는 얘기지. 아, 퀄리티가 좋아졌다. 휴민트. 휴민트.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시멘트만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폴더블 쪽에 여전히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는 사실 보면 이제 이미 올라 있어서 아 이거 뭐 오른 걸 또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네. 내가 올라서 안 샀던 주식들이 지나고 보면 계속 오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KMW 그랬죠. 네, 뭐 KMW도 이미 만 원에서 3만 원 가는 구간부터 야 이거 뭐 두 배 세 배 올랐는데 뭐 끝났다 한 게 8만 원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세종대왕 때도 강조 드렸던 게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갖고 주도 섹터군을 찾으신 다음에 기업의 내용이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시가총액만 변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총 그냥 올라서 안 보시는데 시총이 올라간 거를 설명하는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기업들은 시총이 올라간 거를 펀더멘탈을 설명 못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존재하고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 기업군들이 향후에 더 좋아질 어떤 룸이 있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그렇죠. 어, 그냥 올랐다 이거는 그냥 야, 강남 집값 오르는 사실 집값도 이번에 보면은 오르는 지역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쪽 동네가 어떤 좋고 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가격만 올랐다고 해서 아 이거는 됐고 나는 안 오른 거 찾아다닐래 해보면 결국 가보면 안 오른 건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엮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일단 폴더블은 시세상으로는 뭔가 이제 호재가 이제 항상 있는 것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따져봤을 때 내년도에 이게 더 좋아질 룸이 있냐라고 네. 생각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올해는 폴더블이 50만 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라는 단일 모델이에요. 네. 그 내년에 그 모토로라에서 네, 네, 폴더블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소위 네. 레이저폰 레이저. 나오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두 가지 타입의 모델을 4월 달에 한번 이제 하반기 하면 될 건데 옆으로 위아래로 이제. 네, 옆으로 위아래로인데 요번에 폴더블이 2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삼성전자 폴더블이 100만 원 초반 정도에 나올 걸로 그럼 뭐 목표하고 있거든요. 아이폰 11 이런 거랑 그렇죠. 한 100만 원 뭐 초중반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가격대나 디자인 면에서는 좀 대중화를 노리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럼 적어도 올해 50만 대 팔렸는데 내년에 이거보다 덜 팔릴까? 지금 일단 시장 추정치는 내년에 삼성전자가 600만 대 판다거든요. 네. 폴더블만. 폴더블만. 어. 그리고 모토로라니 화웨이 같은 거 이제 지나가면 1000만 대 정도까지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시장이 내년에 5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한 20배 정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내후년에는 폴더블이 줄 거냐? 안 줄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적어도 한국 2, 3년 동안 이 섹터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그러네. 같은데 네. 내년에는 이제 뭐 시나리오지만 어떤 뭐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냐면 애플이 아직 폴더블 안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이 휴대폰의 폼팩터들은 최근 경향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금 선도적으로 하다가 애플이 참여할 때쯤에 정점을 이룹니다. 이제 5G 폰도 올해 삼성전자가 먼저 내놓고 내년도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애플이 5G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적어도 내년에 애플은 폴더블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내년 시장이 한 1000만 대 정도 형성이 되고 실제 갤럭시 폴드라는 어떤 모델이 여태까지 휴대폰 시장에서 가장 하이엔드 제품은 항상 애플이었거든요. 네. 아이폰. 그러니까 갤럭시가 많이 따라왔다고는 해도 어쨌든 간에 아이폰이 좀가 뭔가 프리미엄스러운 이미지를 그렇지. 항상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이 휴대폰의 가장 하이엔드 이미지를 삼성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폴더블이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고가고 또 하이엔드 수요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애플 11이 나오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교체하지도 않고. 근데 폴더블 폰은 제 주변에 이제 저희 뭐 고객분들 중에 소위 고액 자산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폴더블을 한 번씩 사보고 싶어 하세요. 저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웃기는 거지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플이 가졌던 장점은 동창회 나갔을 때 애플 신제품을 딱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어? 아이폰이네?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뭐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도 그냥 가방에서 패드를 딱 꺼내놓으면 야 이거 뭐야? 태블릿이네? 뭐 이랬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는 아무도 누가 동창회나 뭐 연말 모임 가서 아이폰 신제품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인덕션이네 이러지 뭐 신제품이라고 우아하질 않아요. 근데 이 폴더블은 지금 보면 그냥 약간 좀
주변 반응 보면 어디 모임 가서 딱 일단 나오면 그렇지. 어. 그 사람 주변으로 다 몰려요. 야 이거 뭐 만져봐도 진짜 되냐 돼? 이거 뭐 접히냐 뭐 만져봐도 되냐. 실제 저도 얼마 전에 성년문 한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폴더블 폰을 갖고 나오셨거든요. 네네. 거의 그 모임이 한 그 30분 동안 그 폴더블로 얘기를... 그냥 얘기가 그냥 가득가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저 같은 뭐 그 직원급도 이런데 사장단 모임이나 내지는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이런데 네. 갔을 때 이게 딱 꺼냈을 때 임팩트 좀 다르거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하이엔드의 이미지를 이미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좀 판매량이 늘면서 이게 형성이 됐을 때 과연 애플이 차기작에 폴더블을 고려 안 하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2021년 신제품 라인업에는 애플 폴더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과거에 이제 OLED 투자하셨던 분들 잘 돌이켜보시면 네. OLED 투자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냐면 삼성이 혼자서 OLED 막 폰 만들 때는 그렇게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애플이 차기 모델의 OLED 패널, 그러니까 아이폰 10이죠, X. 아이폰 10에 OLED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부터 네. OLED들이 달렸거든요. 그리고 언제 시세가 꺾였냐면 실제 그 제품이 출시되고 꺾였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애플이 발표한 다음에 달렸고 네네네. 그다음에 애플이 출시하니까 끝. 그때부터는 오히려 전망치들이 좀 하향되면서 이 주가 시세들은 선반영되고 좀 하락을 했는데 뭐 그렇게 봤을 때 기대감은 제가 볼 때는 애플 폴더블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 어쨌든 시장의 얘기거리들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내년에 올해 50만 대 팔린 폰이 600만 대 팔린다고 하면 네. 이미 폴더블에 납품하고 있는 밴더들은 이 부품이 어쨌든 올해보다 12배 정도 더 팔리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들을 어바웃 해봤을 때 내년 전망되는 숫자들이 지금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섹터들은 더 갈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고점 치고 빠질 텐데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폴더블 관련 주제 내년 전망치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지금 주가를 설명할 정도의 실적들을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네. 이슈상으로는 이제 뭐 애플 같은 폴더블 나올 때쯤까지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계속 이슈가 될 만한 게 그 DB 하이텍이라는 주식이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는 동부 하이텍 옛날 예, 이게 이제 파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TSMC라는 대만 업체랑 똑같은 이제 일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TSMC가 신고가를 내면서 이제 DB 하이텍이 이제 팔로우로 계속 따라가고 있는 구조인데. 그 대만에 있는 벤더들 TSMC 포함해서 네. 대만에서 소위 신고가가 나고 있는 테크 주식들의 컨콜들을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년에 5G 수요가 좋다예요. 그러니까 너네 왜 이렇게 지금 업황이 좋니? 왜 이렇게 가동률이 좋니? 라고 얘기해보면 전부 다 100이면 100 하는 얘기가 5G 라인업이 있는 애들은 지금 공장이 잘 돌아가고요. 5G 라인업이 없는 애들은 그냥 그래요. 파운드리 중에서도? 파운드리 중에서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차별화되는 게 지금 글로벌리 5G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파운드리 쪽으로 1차 밴드로 대만 쪽들을 선택하고 네,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내년에 조금 팁을 하나 얻는 거는 그 5G 장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일단 국내 투자 갖고 실적 올해 나왔다가 미국 투자가 지연되면서 지금 슬로우 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 5G 장비를 다시 보시려면 미국 투자가 언제부터냐를 보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특정 어떤 업체가 발주하는 거 보고 따라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좀 뭐 그 시간 관점에서 네네.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 내가 한 1, 20% 좀 들먹더라도. 비싸게 사더라도 미국 업체가 실제 발주를 할 거거든요. 네네. 미국의 통신사들이. 통신사들이. 누군가는 수주를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의 5G 투자가 한번 시작이 되면 한두 달하고 끝나진 않을 거예요. 최소 이거는 향후 2년, 3년간은 계속 전국의 망을 깔 때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일단 시작하는 거를 이제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않다. 장기 시세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초에 있을 통신사들의 네.
그 컨콜이나 연간 전망 계획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뭐 조금 이제 나는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미국에 있는 통신사가 5G 발주할 정도 되면 분명히 이 아침에 뉴스 3 시간에 언급이 될 겁니다. 그 정도 뉴스면. 그거 듣고 사셔도 제가 볼 땐 늦지 않다. 투자하기에는 충분히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5G 중에서 조금 특이한 거는 내년 전망치를 보다 보면 5G 이제 장비들은 그런데 5G 휴대폰은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예를 들면 기지국을 세운 거예요. 기지국을 세웠다는 얘기는 5G 이제 폰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한국도 소위 기지국은 좀 속된 말로 연락 깔았는데 사실 5G 휴대폰은 갤럭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갤럭시 S10 아니면 노트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뭐 LG 쪽은 좀 거의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근데 내년도에는 보면 웬만한 휴대폰 메이커들이 전부 다 5G 라인업을 신제품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 회사들, 뭐 한국 회사들, 뭐 아까 말씀 주신 애플도 올해는 5G 안 팔았거든요. 내년 9월에 나오는 차기작에 5G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G 휴대폰 전망치가 올해 여름에는 2020년에 뭐 1.4억 대 정도 팔릴 거라고 봤던 게 최근에는 2억 대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추정치들이. 내년? 네, 내년에. 그러니까 추정치 전망하는 기관들이 5G 휴대폰 전망치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상향돼요, 지금. 제가 최근에 본 거는 2.5억 대까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휴대폰이라는 섹터는 더 이상 성장하진 않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포화 상태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성장하는 카테고리는 아까 말씀드린 폴더블 폰은 늘어요. 폴더블과 5G. 폴더블과 5G 폰은 늘어요. 그 양수 겸장하는 종목 없어요? 양수 겸장하는 그 대부분 대 폴더블 관련주는 거의 대부분 OLED 관련주고요. 그래서 근데 5G랑 폴더블이 겹치는 섹터가 OLED 섹터예요. OLED. 왜냐면 아, 그러네. 여기 폴더블은 화면 더 커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폴더블 얘기하면서 이제 이 OLED들은 뭐 아직까지는 뭐 안 들어가던 건 아니니까 전격 수혜는 아닌데 가만히 그냥 전망을 하다 보면 폴더블 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OLED 패널을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 폴더블이 늘면 늘수록 OLED가 느는데 심지어는 두 장이 늘어요. 접으니까. 한 장, 두 장이 늘고 5G도 보면 그 5G에서 컨텐츠로 제일 세게 미는 게 VR이랑 AR이거든요. 그렇죠.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게임 중에서도 그냥 게임 할 거면 굳이 5G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5G 폰으로 넘어가면서 교체가 일어나는 거는 뭐 클라우드 게임이다. 컨텐츠 영상상으로는 VR이다, AR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5G 킬러 컨텐츠라고 불리는데 그 뭐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 저도 읽은 내용을 전해드리면 LCD에서는 VR, AR 구현이 잘 안 된대요. VR, AR 콘텐츠를 실제 VR, AR스럽게 구현하려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OLED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5G 휴대폰을 준비하는 애들 중에 이 폰을 LCD로 만들겠다는 애들은 없어요. 무조건 OLED로 하는 거죠. 당연하겠지. 4G 폰에서는 LCD라 OLED 선택을 했는데 5G 준비하는 모델들은 거의 대부분 OLED로 가고 있고 뭐 제가 자세히는 안 봤죠. 아마 애플 5G 모델도 OLED가 탑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은 이미 포화가 됐지만 이 카테고리 안에서 5G와 폴더블이 교체가 된다고 하면 뭐 자연스럽게 중소형 패널에서 OLED의 탑재율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뭐 언제 본격적 투자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뭐 긴 트렌드로 넘어간다고 보면 과거 우리가 OLED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지금 OLED 드리는 말씀은 중소형 OLED예요. 휴대폰용. 이쪽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그때 뭐 대표적으로 뭐 BH니 뭐 인터플렉스니 뭐 장비주들이니 뭐 이런 애들 사실 그 애플이 OLED 탑재한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거를 뭐 사셔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정도 한번 업데이트 해볼 때가 됐다. 이 업체들의 지금 현재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 시장이 이렇게 바뀔 때 좋아질 여지가 있느냐 체크해 보면 분명히 이쪽에서도
내년도 투자기에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국한됐을 때 네. 디램이 바닥을 찍을 거냐. 요게 하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이 올해보다 더 확산이 될 거냐. 그리고 애플이 언제 폴더블을 발표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관돼서 5G 장비는 조금 쉬어가고, 미국 투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5G 핸드폰 관련된 어떤 부품들은 이미 추정치들이 우상향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이 5G 휴대폰도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2~3년간은 추정치가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내년보다 더 팔리면 더 팔리지. 그 어느 순간에는 모든 휴대폰 시장이 5G 휴대폰으로 재편이 되겠죠. 네. 그랬을 때 그 내년이 어떻게 보면 올해는 약간 맞배기였고 내년이 5G 폰은 초입이라고 보면 이쪽 관련된 이것도 그냥 쉽게 뭐 각 거래하시는 증권사나 뭐 저희 뭐 메리츠증권에서도 이쪽 섹터를 열심히 커버하는데 네. 소위 레포트를 제공해준 사이트 들어가셔서 네. 5G 휴대폰 검색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번 연말에 한번 공부 좀 해야 되겠네.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뭐 드릴 수 있는 팁이 네. 늘 이제 하는 적인데 1월 달에 이제 주요 일정 중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 쪽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년 이 행사에 어느 기업이 참가하고 어떤 주제들이 오가고 또 어떤 뭐 화두들이 던져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3일부터 16일 날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략 참여하는 기업들이 나 참여한다고 이제 속속 이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보면 뭐 이런 기업들 중에 좀 파이프라인이 괜찮은 회사들은 요 시기에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네네. 최근에 이게 특정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하셨잖아요. 네. 다 해놓고 뭘 이제 와서 뭐 특정 업체를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실 여기 좀 조심스럽긴 해. 워낙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참가 이미 발표한 거니까 네. 그냥 참석하는 기업들을 제가 몇 개 그 언급을 드릴게요. 그 참석하는 기업 중에 큰 업체들은 네. 셀트리온 한미학,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HLB 대웅제약도 참석을 하고 네. 중소형 상장사 중에서는 뭐 GTD B&T나 티움바이오, 바이오솔루션, 펩트론 뭐 이런 기업들이 참석을 하고요. 네. 참석한다고 물론 뭐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근데 컨퍼런스인데 이거 꽝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항상 이 시기에 1월 달에 가장 관심 많이 갖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하나 좀 뭐 관련해 팁을 드리면 기왕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어떤 그 투자를 하실 분들이 계시면 증권사들 보고서를 조금 면밀히 보시면 좋은 게 네. 어차피 아주 전문 투자가가 아니면 바이오 투자는 다 몰라요. 다 모르고 하는 거고 사실 뭐 제가 여기서 뭐 업체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저라고 뭐 그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뭐 알겠습니까 그냥. 근데 뭐 읽고 듣고 그냥 떠드는 네네. 거지. 그래서 기왕에 이런 관련된 투자를 하실 거면 전제 조건이 일단 기왕이면 참석하는 기업 중에서 골라봐라. 대상을 고르시는 게 확률이 높아요. 그러겠지. 네. 나름대로 자기가 CEO라도 아무것도 껍데기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그렇죠. 낱낱이 네. 나의 속사를 다 보여줄 네. 가능성은 없고 뭔가 그래도 네. 히든카드 뭐 하나 있으니까 가겠지. 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쪽에서 불러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참석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이면 그 기간 중에 그래도 각 증권사에는 제약 바이오 애널들은 어쨌든 저보다 훨씬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렇지. 그 애널리스트들이 JP모건 참석 기업 중에 그 커버하거나 코멘트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은 어쨌든 그 애널리스트는 저희보다는 조금 더 전문된 지식으로 그렇겠지. 이 회사가 참석하는데 여기서 뭔가 떠들거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두 번 추리는 거예요. 참석하는 기업 한번 추리고 그 중에 그래도 좀 뭐 이름이 있는 맞아. 제약 애널분이 맞아. 코멘트를 하는 기업이 있으면 뭐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을 수 있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보면은 우리 이다솔 사장이 사실 연배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 네네네. 근데 왜 야구 선수로 치면은
그 우완 정통파들 있잖아. 네. 좌완도 그렇고 막 사력을 다해서 던지는 선수들 있다고. 한번 그러면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있잖아. 뭐 잘 던질 때 엄청 잘 던지는데 홈런 맞아서 그냥 무너지는 선수들 있는데 이다솔 차장의 특징은 뭐냐면 나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 타자를 맞춰 잡는 성격이야. 아, 남들이 그래? 잘하는 거 저 정도면 정보가 거기 있는 거고 에? 집단 지성이 거기 투영돼 있는 건데 왜 자꾸 저기 자기 혼자서 막 죽으라고 던지냐? 어? 막 케어 시키려고 그러냐? 변화구도 좀 던지고 그런 유연함이 있어요. 나는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봐.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다솔 차장님 자주 나와야 되겠는데? 자주 와요. 물론 이제 그 되게 구체적이잖아. 업체 이름들이 오늘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분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예, 우리가 뭐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대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시원할 수도 있는 게 막 그냥 애매하게 얘기하면 막 종목 찾느라고 댓글 난리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오늘은 그냥 다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런다고 해서 이걸 뭐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공부 정도 해보시라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경 스타워즈 1등을 했잖아요. 그죠? 네, 1등. 그렇죠. 1등은 어려운 거예요. 네, 아무나 1등 못하죠. 1등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이다솔 차장님 오늘 좀 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셨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시고요. 추가로 좀 업데이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